빵 먹는 모습. 그 중에 인상 깊은 거 읽어주세요. 머리는 혼자서 손질이 안 하나요? 화장비가 항상 예쁜 모습으로 나오셔서 참 좋으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원래 등재부 할 때는 제가 했었는데요. 너무 이렇게 실력이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따라 하려고 해도 안 돼서 따가고 같이 제가 이제 거래하던 미용실에 가서 한 10회 정도를 제가 하고 배웠어요. 배우고 나니까 실력이 확 늘어난 거예요. 자, 딸도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오늘 엄마가 머리 해주셨어요. 딸도 가서 배웠어요. 머리하고 눈썹 달아주세요. 눈썹은 내가 달아주고. 그래서 얘도 많이 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은 보니까 저 직접 그 가르치시는 분이 있으면 직접 배우는 게 좋더라고요. 헤어도요. 배웠어요. 배워서 제가 이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할수록 실력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5회를 배울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7회를 하니까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한 10회를 하니까 그분이 가르쳐주는 거에 한 반은 알아듣는 것 같아요. 반 정도는 내가 하고 있죠. 반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일본 갔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뭘 산 줄 아세요? 눈썹. 눈썹이 저의 여자가 꼭 달라지더라고요. 네. 눈썹을 잘게 쌓았어요. 눈썹 풀도. 그래서 눈썹 요새 잘 붙이고요. 오늘도 이거 내가 붙여준 거예요. 미안하지만 약간 떨어졌는데. 안 보이세요? 네. 네. 또 궁금하시죠? 네. 답변해주세요. 피구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피부 관리 저는 안 해요. 뭐 오이팩 같은 거 하셨나요? 전혀 안 해요. 그래요? 안 하고 제가 여기 살 뺀 비결이 있어요. 뭘로 뺐냐면요, 나이가 들으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닭가슴살을 먹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닭가슴살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닭 사육이 안 좋다 보니까 닭가슴살도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번데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한 번이나 저녁 때 한 번 꼭 번데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피부가 포숑해졌어요. 캐티구님 취미생활 뭐하세요? 취미 뭔 취미했어요? 취미생활? 취미생활 뭐 요새 수영 시작하셨다고 뭐, 없어요? 뭐 원단시장 거리가 취미가요? 요리하기 저번에 요리하다 손 썰고 하셨잖아요. 요리랑 워낙 안 맞으셔가지고 또 뭐 취미 남편과 데이트하기? 영화 보기, 영화 저희보다 훨씬 많이 보시거든요. 남편하고 데이트하기. 최근에 무슨 영화 보셨어요? 더 페이, 여왕의 여자. 그러니까 영화를 진짜 다 해보셔가지고, 저희보다 영화 훨씬 잘 보셨어요. 영화는 남편이 좋아해서, 네. 새로운 영화가 나올 때마다 갑니다. 영화 데이트 많이 해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는 조조를 끊어가지고요. 보통 조조가 한 9시 시작하는 걸 끊어서 9시나 10시, 돈 절약하기 위해서 9시나 10시 걸 꺼내서 그거를 보고 점심을 한 12시 되면 점심을 같이 먹고 커피 한잔 하고 그렇게 데이트를 합니다. 아, 주말에 주로 뭐 2주일에 하시나요? 한 번씩 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주말에 주로 뭐 하시나요? 유튜브 옷 만듭니다. 아, 주말에도? 우리 남편 제일 싫어해요. 주말에도? 시간만 나면 가서 옷 만듭니다. 아, 그럼 뭐 취미죠? 취미가 요새도 다 옷 만들기니까? 아, 옷 만들기인데 이제 너무 말없이 혼자 만들다 보면 좀 외로우실 때가 많아요. 원단시장 가기? 원단시장 일주일에 한 번씩? 원단시장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나가요. 부속품도 사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서 원단시장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비밀입니다. 아, 따님과 사위님 너무 부럽네요. 네, 우리 딸이 좀 이제 우리 사위가 좀 성격이 밝은 사위를 얻어서 결혼을 너무 잘해서 제가 진짜 행복해요. 딸한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좀 너무 어렵게 자라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못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딸한테 해달라는 딸이 저한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컸거든요. 너는 뭐 공부도 잘해야 된다, 예뻐야 된다, 키도 커야 된다, 살찌면 잔소리 개박했는데 내가 결혼하고 나한테 해방이 됐어요. 저도 해방이 됐어요. 네. 아, 처음부터 웨딩드레스 디자이너로 출발하셨나요? 아, 저는요, 숙녀복을 오래 했습니다. 숙녀복 하다가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했고, 지금 또 다시 숙녀복 디자인 하고 있죠. 그래서 숙녀복 디자인을 굉장히 잘해요. 특히 제가 잘하는 게, 레이스 원단을 굉장히 예쁘게 잘해요.
얇아요. 저 원래 드레스 디자이너 했잖아요. 한 25년간 드레스 디자인 했나 봐요. 그래서 레이스는 아주 예술로 제법입니다. 소재가 기가 막히죠? 공간 드시면서 허리나 목, 어깨 아픈 데 없어요? 전혀 아픈 데 없어요. 왜요? 옷을 만들다 보면 기운이 막 솟아나요. 빨리 입고 싶은 생각에. 아, 내가 디자인한 거 어떻게 예뻐서 빨리 입고 싶은 생각에 옷 만들 때는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혼자서 요새는 만들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동영상 업체에서 두 분이 오셔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해서 진짜 한 5시간 촬영을 했는데, 5시간 내지 6시간을 촬영을 했는데요. 물 한 잔도 안 먹고 6시간을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빨리빨리 있어야 자기가 이 옷을 빨리 만드니까 5시간 내지 6시간이 돼서 물 안 먹으면 안 먹고 촬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섬세하게 자세하게 못해서 제가 이제 제가 촬영을 시작한 지가 2주일 됐어요. 제가 이제 촬영만 하고 편집을 해주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굉장히 자세하게 옷 만드는 과정이 나갈 겁니다. 캔디바 여러분 좋으시죠? 네, 어떻게 좋은 사업을 접으시고 재능 기부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 웨딩, 제가 이제 1년 300, 우리 이제 앞에 딸이 있지만, 1년 365일을 쉬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쵸, 딸? 네. 얘기해보세요, 엄마. 완전 워커홀릭이시죠. 주 7일 일하시죠, 주 7일. 주 7일 일한 데다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3시에 출근하고요. 저녁, 이제, 저녁에 조금 일찍 퇴근해서 7시에 퇴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좀 많이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좋은 게 있더라고요. 몸이 아프질 않아요. 왜냐하면 운동을 별도로 안 했는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동한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애들도 말리고 남편도 말리고 일 그만하라고 해서 이제 웨딩 사업을 지인한테 임대를 주고 조금 쉬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또 쉬지도 못하고요. 드레스 사업을 한 2년간 하다가 사드가 터져서 그냥 이제 적고 들어와서 좀 휴식기를 갖고 있다가 제가 이제 뭐 놀지는 못하니까 브루스케어 가서 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놀지 못하는 습관이 내 몸에 배 있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하루는 내 옷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 10개월 동안 한 70벌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유튜브를 한번 해보라 그래서 유튜브로 이렇게 옷을 만드는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재밌기는 한데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돈은 안 벌리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저는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 딸도 먹는 걸 좋아해요. 우리 식구, 우리 딸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사랑해요. 저는 평생을 제 식사비에다가 적게 먹자 적게 먹자 했는데 한 번도 적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살을 뺀 게 아니라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살이 조금 들친 거지 먹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평생을 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살을 빼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인 거고요. 이 머리에서는 먹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게 먹는다는 거는 자기의 머리 구조에 어떤 구조가 막혀 있는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적게 먹는 거 나는 살을 빼서 이 옷을 입어야지 그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평생 정말 못한 게 제가 평생 못한 게 살 빼는 거, 적게 먹는 거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몸이 좀 이렇게 발이 아프다 보니까 의사가 좀 권했어요. 살을 좀 빼셔야지 발의 부담이 덜 갑니다. 그래서 발은 왜 제가 발이 병이 났냐면 너무 많이 걸어서 의대시합을 하루에 한 100바퀴씩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용하다 보니까 발 병이 왔어요. 그래서 의사가 체중을 좀 빼라 그래서 한 10개월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비결은 점심때 번데기를 먹고 저녁에는 토마토 두 개만 갈아 먹었더니 살이 쑥 빠지더라고요. 한 3kg 빠졌어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살은 못 뺍니다. 있는 몸을 사랑하시고요. 자기 몸에 맞게 예쁜 옷을 만들어 입으시면 됩니다. 향수로 또 만들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여행을 가거든요. 여행을 가서 제가 이집트를 가요. 그래서 이집트에 맞는 여행물을 또 만들 거고요. 5월 달에 우리 딸내미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다낭으로 여행을 가요. 그래서 여행 갈 때 입는 옷, 피서지에서 입는 옷, 그리고 선상 포즈에서 입는 둘만의 칵테일 드레스, 그리고 커플룩 이렇게 다 만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